그 프로모션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회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김경률 선수가 첫 우승이다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있지만 성격이 다른 대회였습니다. 이제 3세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구는 디 야스퍼스. 이제 야스퍼스 선수는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3세트를 임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 선수가 아주 신중하게 한 샷 한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스퍼스. 자, 노란 골 제일 목적구 선택하는데요. 더블 쿠션이죠. 자, 약간은 강한 힘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강하게. 자, 내려가요. 옵니다. 예, 좋습니다. 초조한 모습으로 상대의 샷을 바라보고 있는 타이푼 선수고요. 자, 힘있게 더블 쿠션. 자, 대공이 상당히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강한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더블 쿠션이었죠. 의도한 대로 정확히 들어갑니다.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의 포지션도 예. 아주 훌륭합니다. 왼쪽으로 옆돌리기. 공도 지금 아래쪽 그 레일 사이와 공 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포쿠션으로 짧게 보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고비를 넘어간 야스퍼스. 자, 이 공을 직접 보다 보면 아래 위로 빠질 수 있는 각도가 있고. 3이닝째. 자, 끌어치는 공이죠. 당점 하단에 주죠. 예, 정확합니다. 9대4. 끌어오면서 잘 돌아옵니다. 역시 오늘 야스퍼스 선수의 샷은 상당히 자, 2세트에 이어서 3세트도 타이푼 선수가 먼저 10점에 올라서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가속 페달이 아주 무서운 야스퍼스. 빨간 공 제일 목적구로 선택을 하면서요.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인가요? 왼쪽 상단으로 당점 주고 자, 빠져나오면서 방향 좋습니다. 네, 정확해요. 자, 저렇게 비교적 어렵지 않은 공도 거의 뭐 40초 만에 샷이 나가거든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엎드리지 않는 선수가 바로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예. 성격과도 연관이 되겠죠? 네, 그렇죠. 사실 뭐 이게 TV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왜 저렇게 쉬운 공을 고민을 저렇게 많이 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연습 때 뭐 100번 치면 99번 들어가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가 바로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100%를 보장받고 엎드리는 거죠. 자, 옆돌리기가 아주 차분하게 조용히 들어갑니다. 10대6 넉점 차 좁혀가는 디기 야스퍼스. 오차 없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 공 선택은 야스퍼스. 빨간 공을 일적으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보는데요. 더블 쿠션인가요? 이 목적구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가보죠. 자, 더블 쿠션으로 쿠션. 더블 쿠션으로 예, 완성합니다. 예, 예. 자, 다시 추격에
B를 지금 당기고 있는데요. 자, 회전력이 이제 앞쪽으로 가면서 포쿠션으로 성공하는 더블 쿠션. 네, 좋아요. 다음 공 배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야스퍼스 선수는 매 대회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둬주고 있군요. 네, 가장 탄탄한 경기력을 보유했고요. 지금 4대 천왕들이 전부 다 제 각각의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있지만 사실 야스퍼스 선수가 가장 까다롭게 상대 선수들한테 느껴지는 그런 선수거든요. 예, 돌아오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 옆돌리기 예. 성공. 그렇게 이제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쉬운 공도 절대 빨리 엎드리지 않고 충분히 생각한 이후에 어찌 보면 앉아있는 선수는 상당히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왜 저렇게 쉬운 공을 오래 생각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좀 약오르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성격이 급한 선수들은 특히나 야스퍼스 선수를 싫어합니다. 예, 들어들려치게. 자, 어떻게 보면 그 상대의 심리도 이런 그 조심스러운 면이 상대에게는 좀 작용이 되는 압박감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두 명이 치르는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대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뭐 공을 처리할 수 있는 경기력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뭐 승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의 크기가 세계 랭킹 순위로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 이번 공 잘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보겠죠. 쿠션을 이용했는데요. 자, 쭉 내려가나요? 방향 좋습니다. 예. 성공. 12대 10, 두 점 차. 참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고요. 야스퍼스 당구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2010 수원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이제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많은 당구 팬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이제 티켓 구하는 거, 그렇죠? 네, 예. 그런 그 많은 공간, 관중들이 올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대한당구연맹에서 항상 이제 주관을 예. 하면서 주최 주관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저희 그 대한당구연맹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역회전이죠? 예. 레일 다시 타봅니다. 예. 자,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자, 지금 제 목적구와 예. 아래쪽에 있는 단 쿠션과의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긴 쿠션을 향해서 역회전이 들어가면서 지금 직접 받는 줄 알았어요. 네. 많이 벗어났지만 다시 회전력이 강한 이유로 그래서 한 번 쓰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시간에 쫓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양 선수의 얼굴 표정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초조하게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예. 길게 보는 빗겨치기인데요. 자, 얼만큼 정교한 샷이 요구되는지요. 주특기인 정교함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발휘가 될 수 있는지가 여건데요. 기스는 뺐고요. 약간 모자란 듯 하는데 득점되는군요. 예. 자, 저런 면들이 야스퍼스 선수를 보고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예. 요인인데요. 자, 굉장히 어려운 각도였거든요. 더군다나 내공의 진로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빗겨치기였고요. 제1목적구 마친 후에 제2목적구도 레일과 많이 붙어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정확한 정교한 그런 스트로크와 샷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성공시키면서 동점 만들어내네요. 자, 또다시 대역전극을 만들어낼까요? 2세트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3세트 야스퍼스. 앞으로 돌려치기죠. 자, 키스 빠져나갔고요. 예, 역전합니다.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오는군요. 자, 2목적구 노란 공이 붙어 있고요. 코너에 제 2목적구가 예. 빨간 공인데 지금 너무 붙어 있어서
자, 이제부터는 타임아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세워서 예, 찍어치는군요. 예, 대회전을 치나요? 자, 찍어치면서 회전력 좋아요. 예선인데요. 자, 아, 벌써 박수가 좋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코너 쪽으로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자, 아, 마세를 멋진 샷이 이용해서 성공이 성공을 되네요. 하는군요. 14대 12. 이 선택 탁월했습니다. 14대 12. 매치 포인트에 먼저 올라가게 되는 네덜란드의 닉 야스퍼스. 자, 14대 12.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는 관중들입니다. 브라스투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노란 공의 오른쪽 면을. 예. 지금 예. 자, 키스났나요? 안 맞았습니다. 키스나서 지금 안 네. 맞은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지금 1점만을 남겨놓고 대단한 경기력을 선보였던 야스퍼스입니다. 14점에 멈춰서는 야스퍼 선수. 초구 이후에 2연속 득점 2대 0으로 앞서가는 4세트의 터키 타이푼. 이제 4세트 초구 첫 번째 공격 1이닝의 디기 아스퍼스. 일목적구부터 있지만 이목적구의 위치가 워낙 좋습니다. 무난히 옆돌리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찬스죠. 오른쪽으로 놓치지 않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제일 목적구가 붙어 있는 공의 옆돌리기는 하단으로 쳐내면서 내 공의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제일 목적구가 비교적 레일에서 떨어져 있으면 부드럽게 굴려서 칠수 있는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내공 일목적구가 어떻게 레일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힘 조절이나 당점 같은 것들이 이제 변화를 줘가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브러스트를 이용한 빗겨치기 길게 보는 공이죠. 자, 회전이 좋아 예, 보입니다. 좋아요. 2대2 동점. 빗겨치기로 동점을 만드는 디 야스퍼 선수. 자, 이번 4세트 타이푼 선수에게는 이제 벼랑 끝이고 야스퍼 선수도 이번 4세트를 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돌려치기 짧게 치는 공인데요. 빨간 공의 오른쪽 면을 맞친 후에 원 쿠션, 투 쿠션이 코너 쪽을 향해서 짧게 떨어지는 공이죠. 네. 자, 키스 빠졌고요. 아, 성공하지 못합니다. 모자랐어요. 예. 아쉽게 빠지는군요. 다음 공을 야스퍼스 선수에게 너무나 쉽게 줬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 공은 계속 연속 예. 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포지션의 공이거든요. 기본적인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대장 득점을 통해서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예. 기회가 왔습니다. 들어돌려치기로 쉽게 점수 올려놓겠습니다. 1점. 3대2. 예, 아주 정확하게 맞아 내면서 다음 공의 포지션 괜찮죠? 자, 타이푼 선수 대회전 너무나 뼈아픈 실수를 하면서 키스를 냈기 때문에 지금 찬스를 야스퍼스 선수한테 주고 말았는데요. 자, 지금 제 이목적구가 코너에 거의 완벽하게 지금 붙어 있거든요. 굉장히 정교한 샷이 두께, 부드러운 스트로크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샷이죠.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자 코너 쪽으로 달려갑니다. 네, 무난하게 정확하네요. 성공하는군요.
옆돌리기. 나의 실수가 상대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쉬운 공들은 저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면서 연속 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대선수가 될수 있는 아주 필수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끌어쳐서 대회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죠. 예, 기습 피하고, 자, 저 공은 두껍게 예, 치면 키스거든요. 그래서 얇게 잡아내면서 얼마나 잘끌수 있느냐가 득점 포인트가 기가 될수 있을 막힌 샷이 텐데요. 나오는군요. 예. 자, 저런 공은 얇게 끌수 있다는 거는 내 공의 샷의 스피드가 빨리 진행이 돼야만 저렇게 얇게 끌릴 수가 있는데요. 고난이도의 공을 아주 손쉽게 지금 공격에 성공을 시키고 있네요. 이미 3세트까지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양 선수들이 정신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그 체력 소모 엄청나겠는데요. 예, 그렇죠. 보통 이 5세트까지 가게 되면 길게 가면 3시간도 네. 넘어가거든요. 이 당구 경기는 특히나 이제 체력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멘탈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정신력은 꼭 기초 체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정신력을 많이 쓰면 체력이 그만큼 이제 소모가 많이 되죠. 자, 지금도 길게 보는 공 아주 멋지게 들어갔는데요. 더군다나 제1 목적구와 내 공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샷이었습니다. 끌어오면서 정확한 샷.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현재 세트 스코어는 2대 1, 한 세트 앞서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딕 야스퍼스. 자, 지금 대회전을 쳐야 되는 공인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목적구인 빨간 공의 두께에 따라서 키스를 어떻게 배제시키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브릿지도 이제 왼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 타임아웃 신청했어요. 예. 자, 시간이 이제 한 5초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타임아웃을 요청하면서 다시 50초를 요구합니다. 지금 대회전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결승전 어느 선수가 올라갈 것인지, 바로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트로피와 함께 우승컵과 함께 또 상금도 또더 중요한 것은 이제 랭킹이 더 올라간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지금 야스퍼스 선수 정상적인 스트로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뒤에 지금 보조 큐인 익스텐션을 지금 착용을 했거든요. 예. 자, 왼손은 좀 무리가 있어 보였고요. 익스텐션을 하대에 꽂아 넣으면서 큐를 더 길게 하고, 자, 안정적으로, 자, 키스는 빠져나갔어요. 앞으로 돌려치기로 자, 이게 좀 조금 다가가는데요. 짧은 들어가네요. 각도인데요. 자, 본인이 아, 판단하기에 정확하네요. 예, 예. 확실하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자, 50초 연장하면서 나머지 50초까지도 거의 다 써가고, 예. 그리고 익스텐션까지 지금 끼워서 득점과 연결시키는 모습이죠. 자, 빨간 공인 제1 목적구가 키스가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두께로 지금 설정을 해놓고, 내 공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득점되는 모습이죠. 네. 자, 이번에 야스퍼스 선수가 타임아웃 잘 활용을 했군요. 예. 자, 다음 공. 쉬운 공은 아닌데요. 자, 빨간 공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노란 공을. 아, 더블 쿠션이군요. 예. 자, 여기서 힘이 되나요? 더보시면 자, 좋습니다. 멋진 공 연속해서 예. 득점시키고 있군요. 흐름 완전히 가져오는 샷이었습니다. 예. 자, 지금과 같은 더블 쿠션은 사실 부드러운 샷인데요. 자, 아래쪽에 각도가 좁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정확한 두께와 또내 공의 회전력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스트로크가 또 상단 회전력으로 들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입사각 반사각을 이용하면서 득점과 연결되는 모습. 마치 예. 자석에 끌리듯이 다가오는 정확한 샷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몰릴 수도 있는 타이푼 타스테미로 선수의 표정이군요. 자, 역시 뭐 소문 나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줄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의 뭐 야스퍼스 선수 오늘 뭐그 줄자를 갖다 대고 미리
측정을 해놓고 치는 것 같은 그런 예. 모습을 연상시키네요. 돌아옵니다. 자, 멋져요. 예. 자, 이제부터는 야스퍼스 선수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지금 득점 되면서 본인 스스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예. 아, 1세트에서 끝내겠다라는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인데요. 왕쿠 시전 이후에 바로 투쿠 시전 가기 전에 빨간 공을 맞을 듯이 비껴나가면서 대회전이 형성이 됐죠. 아주 정확했습니다. 점수 9-3으로 이번 4세트. 2, 3세트 때는 야스퍼 선수가 쫓아가는 입장이었었는데요. 이번 세트는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점수 차이를 지금 많이 벌리고 있죠. 특히 이번 이닝에서 확실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야스퍼스. 자, 밀어내고 크게 한번 봅니다. 네, 기스는 완전히 배제를 시켜놓고요. 예. 자, 대표전 성공.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가는군요. 예. 힘있게 예, 밀어내죠. 예, 두꺼운 두께로 밀어내면서 자 얇게도 칠 수 있는 공의 조건이었습니다만 키스를 빼기 위한 그런 각도를 계산하다 보니까 두껍게 밀어치면서 키스를 뺐죠. 예. 아주 훌륭했던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포지션 만들어갔습니다. 예. 옆돌리기 길게 볼 수 있는 공이죠. 제일 목적 골을 어느 정도로 얇게 맞추느냐가 관건인데요. 자, 일단 공 출발했고요. 예, 각도 좋네요. 예. 포지션 5 성공했습니다.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11점. 이번 이닝도 지금 3이닝째 서서히 이제 결승전에 다가가고 있는 딕 야스퍼스. 역시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준결승 4명의 선수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야스퍼스 선수보다는 다들 기량이 떨어진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야스퍼스 선수는 이번 월드컵이 상당히 기회입니다. 그리고 예. 우승을 하게 되면 다시 랭킹 1위로 올라올 수 있는 아주 초로의 찬스거든요. 옆돌리기 네, 틀림없어요. 정확하게 갑니다. 이곳 수원에서 사실 인연이 있다면 있는 선수. 2008년에 디 야스퍼 선수가 수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자, 이 대회 두 번 우승자는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대 때 다니엘 산체스, 2008년에 디 야스퍼스, 지난해에 프레드릭 쿠드롱.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이나 팬들이 이번 대회는 브롬달 선수가 예. 우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브롬달 선수가 수원에 와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예, 5 쿠션. 뒤로 돌려치기. 예, 나머지 2점 남았어요. 예. 아, 몰아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공 포지션 완벽하게 예. 또 형성됐고요. 자, 지금 이번 공을 맞춰내면서 다음 공이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뒤로 길게 맞으면서 옆돌리기가 형성이 되는 그런 예. 장면이었네요. 아마도 이번 3이닝째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3-3 옆돌리기 이후에 마지막 매치 포인트를 준비하고 있는 야스퍼스입니다. 옆돌리기 오른쪽으로 자 짧게 봤어요. 성공하고 나서도 예. 자 지금 아래로 빠질 수 있는 예. 그런 각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퍼쿠션으로 짧게 보면서 득점과 연결시키는 방법. 어차피 이제 이 공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빨간 공 제일 목적구로 선택해서 역회전 샷 몇 개는 없거든요. 네. 자 제일 목적구와 내 공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회전도 좀 줘야 됩니다. 자 아까 실수한 경험이 있었던 그런 공인데요.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정확한 두께가 요구되는 그런 샷이죠. 자 너무 얇게 맞아서 예. 지금 또 행운의 득점이 연결될 뻔했는데요. 아 그럼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사이로 빠지는군요. 네. 하지만 아쉬운 모습인데 자 지금 시도를 끝까지 해봤군요.
최선을 다하면서 야스퍼스 이번 이닝 6득점 14대9로 따라가보는 타이푼. 하지만 매치 포인트의 디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자, 목적구들이 양 방향으로 레이 쪽에 가 있군요. 당쿠션 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빨 노란 공을 제일 목적구로 선택을 하면서 뒤로 돌려치기 짧게 보는 공이겠죠. 4 쿠션 내지는 5 쿠션으로 득점 연결시킬 수 있는. 예. 자,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공이죠. 뒤로 돌려치기. 자, 경기 끝나나요? 오,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결승전 진출 디기아 스퍼스. 아.
Thank you.
Thank you.
86년에 프로 선수가 됐는데 그 레이먼 클레망 선수와 고바야시 노부이코 선수의 세계 선수권대 결승전 이 발켄베리에서 열린 대회에서 이 두 선수의 결승전 경기를 보고 당구의 매력에 또 흠뻑 빠졌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아, 정확하죠. 국내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강동궁 선수라든지 최성원 선수, 김경률 선수 모두 아주 유년 시절에 큐를 잡았던 그런 선수들이죠. 대부분 부모님께서 당구장을 경영을 했다든지 저 선수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가정의 당구대회가 있어서 그걸 놀이처럼 가지고 놀면서 좋은 감각들을 만들어냈던 9대6으로 앞서고 있는 디기아스퍼스. 키스는 잘 빠졌고 성공합니다. 점수를 확 버려놓고 앞서갈 수 있다면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카우프 선수 초반에 조금 좋은 출발인 것처럼 보였는데 자, 그러지 못하는 사이에 디기 아스퍼스가 천천히 야금야금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변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노력 그리고 패한 선수는 보면 또 뭔가 또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지속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 정말 멋진 샷이죠. 자, 역회전을 이용해서 자, 아래쪽으로 그냥 진행되도록 놔두고 반대 쿠션에서 3 쿠션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 사용한 역회전이 네. 다시 이용되도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예술구 같은 자, 거의 뭐 움직임이 없죠. 팔꿈치 아래만 움직이는 동작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동작에서도 저런 변화구가 다 만들어지고 각도 형성이 된다는 거. 자, 엄지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장면이 보이고요. 자, 모든 공에서 팔로우 스트로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 보이고 여러 가지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야스퍼스 큐가 멀리 나가지 않아도 각도가 다 형성이 되고
정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건 그만큼 또 일접구의 두께를 정확하게 쳤다는 얘기거든요. 시스템이 먼저냐 감각이 먼저냐, 시스템이 중요하냐 감각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네. 횡단샷 성공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의 일부가 이제 큐가 됐을 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수준급의 이 당구 선수가 된다는 얘기를 어떤 영화에서 하는 것 같던데. 자, 옆 돌리기와 뒤돌리기 두 가지 공이 있는데 지금 뒤돌려치기를 시도를 하네요. 흉보를 제일 목적으로 삼아서 뒤돌려치기. 이렇게 떨어지면서 수비라도 그런 수비가 더 훨씬 나에게 유리한 거죠. 원투에서 각이 이미 형성돼서 쓰리 쿠션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살짝 끌어놓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당점을 아래쪽으로 많이 내리지 않은 이유는 폭이 워낙 좁았기 때문에 너무 하단으로 들어갈 경우는 또 각도가 넘쳐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4점을 치고 난 이후에 쉽게 열어줬던 상황이 정말 뼈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원상태의 점수차로 복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꿈의 경기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당구 선수들의 기량이 지금과 같지 않았었는데요. 장비도 워낙 좋아지고 테이블의 상태도 항상 일정함을 유지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연습을 할 수 있고 스퍼스는 어떤 샷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걸어쳐서 횡단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상상이 되고요. 자, 거의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자, 약간의 운도 따른 그런 득점 장면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이걸 이렇게 걸어쳐서 성공을 하네요. 자, 대부분 네, 손을 들어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는데요. 행운이 좀 따랐군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건 뭐 저 경우와 한쪽 경우를 다 두 가지를 다 보고 시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저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빨간 공을 앞쪽으로 밀어내고 길게 돌리는 벨기에의 이 롤랜드 포툼 선수를 결승에서 당시 40대 39 한 점 차로 꺾고 이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었던 디게스퍼스. 5점을 쳐버리면 경기가 끝났는데 지금은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1점차 승부가 굉장히 짜릿한 경기라는 거. 네. 정확합니다. 네. 끝내는군요. 40대 27. 자, 디게스퍼스가 아르님 카우퍼 선수를 상대로 18이닝 만에 경기를 마쳤습니다.